start of the night and I'm waiting to call you. It's knocking on doors and... 안녕하세요, 분캉입니다. 어제 LA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2주 동안 캘리포니아를 여행을 하면서 정말 정말 잘 썼던 꼭꼭꼭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 필수템 플러스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쓰기 딱 좋은 7가지 알짜배기 꿀템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이 파우치 안에 낭낭하게 들고 갔던 쭈르란 요 커피 캡슐 같이 생긴 애들은요, 바로 바닐라코의 일회용 클렌징 밤입니다. 워낙에 이 바닐라코는 클렌징 밤의 장인이잖아요. 제가 들고 갔던 거는 그 중에서 클리닉 제로 클렌징 밤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이렇게 일회용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귀찮게 소분할 필요도 없고 이따시만한 본통을 가지고 가서 살 염려도 없고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끄트머리를 잡고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렇게 열면 한번 쓰고도 남을 아주 넉넉한 양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워낙에 해가 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선크림을 막 귀부터 목까지 치덕치덕 했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얼굴을 클렌징할 때 쓰고 나머지 반은 목과 귀를 닦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2회에 나눠서 사용을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편하고 무엇보다 클렌징이 왔다시 잘 돼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모든 색조와 아이라이너, 뭐 볼터치, 립 다 싹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뭐 눈시린 눈 따가움 전혀 없었고요. 아시죠? 저 한 민감성 하는 거. 근데 클렌징 밤을 아주 낭낭하게 바르는데도 전혀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민감해졌다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여행, 단기 여행 그냥 요거 하나씩만 챙겨도 너무 편안한 여행이 될 테니까요. 이거는 꼭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짠! 뭔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핑크 니트랑 굉장히 매치가 잘 되지 않나요? 이 제품은 휩드의 비건 바디 팩 스크럽입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호텔 어메니티를 조금 잘 못 믿는 편이라서 무조건 제가 쓰는 헤어 제품, 바디 제품, 뭐 바디 로션, 바디 워시 별의별 거를 다 챙겨 다니는 찐찐 보부상이에요. 그리고 아시죠? 제가 또 한 향친놈이라서 또 바디 제품은 무조건 향이 좋아야 되거든요. 총 4가지 향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호호밴더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너무 좋아. 이 호호밴더는 이제 베르가멋, 라벤더처럼 조금 포근한 향이 들어있어서 밤에 자기 전에 이 제품으로 씻고 자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향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호호밴더 외에 총 4가지 향이 있는데 거짓말 안 치고 모든 향들이 다 은은하니 너무 좋아서 진짜 힐링되는 향들입니다. 우선 제 향은 이렇게 젤라또처럼 엄청 부드러워서 피부에 문질문질해도 자극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물이랑 닿으면 거품이 엄청 쫀쫀하게 나면서 일반 바디워시 같은 제형으로 변하거든요. 굳이 스크럽과 바디워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알고 너무 브랜드에게 감사드리게 된 게 제가 팔에 모공과학증 같이 약간 오돌도돌한 게 샥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1분 정도 얇게 바른 다음에 롤링하면서 씻어냈거든요. 근데 지금 팔이 너무너무너무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는 목격자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모공각화증에는 좀 자극적이고 입자가 굵은 스크럽을 사용하면 절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휩드 스크럽은 진짜 이 입자가 미세하고요. 진정에 좋은 가문비나 뭐 추출 성분이 들어있어서 매일 사용해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몇 번만 사용해도 살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팔 이외에 뭐 등드름, 가드름, 다리가 평소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무조건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단순 스크럽이 아니라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영양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씻고 난 다음에도 그 수분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저는 원래 항상 바디로션을 바르는 사람인데 이 제품은 바디로션이 별도로 필요 없어서 이번 여행에는 아예 로션을 챙겨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별로 건조함을 못 느꼈어요. 솔직히 스크럽에 팩에 바디워시의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향까지 너무 좋아. 이 제품은 모공각화증 있으신 분들, 건조한 바디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케어를 이렇게 맨날 해주는 게 귀찮으신 귀찮러들에게 정말 진심 담아서 추천한 제품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진짜 찐!
그리고 이렇게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용 사이즈도 따로 있거든요.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하고 이 제품 하나로 바디 올케어 쌉 가능이라서 여행 가실 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요거는 토코보의 코튼소프트 선스틱이에요. 제가 선크림을 3개 정도 챙겨갔는데 그중에서 이 토코보 요 선스틱이 아주 요물이었어요. 이건 꼭 문독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사용 방법은 요 하단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스틱의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제형이 조금 딱딱한 편이다 보니까 저는 얼굴에 사용할 때는 약간 자극이 있다고 괜히 느껴져서 보통 선크림을 사용하고 이런 선스틱은 목부터 바디에 수시로 발라주는 편인데요. 얘가 마무리감이 미친 보송이에요. 사실 더울 때는 조금만 오일리하다거나 끈적거리면 바디에 이렇게 계속 덧칠해 주는 게 되게 찝찝하고 싫잖아요. 근데 얘는 팔에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 무슨 피부에 블러 코팅 한번 해준 느낌처럼 엄청 매끈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덧발라도 좀 끈적거리고 불쾌한 느낌 없이 아주 쾌적하게 여러 번 이렇게 문질문질 해줬어요. 그리고 이 선스틱이 진짜 기가 막히게 유분을 싹 가지고 가줘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T존이나 나비존에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럼 정말 모공 프라이머 쓴 것처럼 이 모공 사이사이를 메워주면서 정말 블러 처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산뜻한 마무리 감과 유분을 잘 잡아주는 선스틱을 찾는 분들에게는 아주 찰떡으로 잘 맞으실 거예요. 다음은 짠! 이거는 보다나의 프리볼트 고데기예요. 제가 영상에서 고데기 하는 거는 정말 예전에 보여드린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여행 가서 또 한 번 유레카를 외쳤던 제품이라 또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다이슨의 에어랩과 보다나의 36mm 봉고데기는 프리볼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돼지코를 꼽아도 작동이 안 되거나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러다가 이 제품이 있다는 걸 이번 여행 가기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프리볼트라서 돼지코를 사용하면 뭐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이게 봉고데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봉고데기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 뒤에 이 버튼을 딱 언락을 시켜주면 이렇게 판고데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거 저만 이렇게 놀라는 포인트예요. 사실 저는 헤어스타일링에는 조금 자신이 없어서 항상 쓰는 다이슨 에어랩 그다음 봉고데기만 써서 이렇게 2인원 제품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지금 머리 기장에서는 판고데기를 쓰는 날도 있고 끝에만 살짝 C컬로 말아줄 때는 봉고데기를 쓰거든요. 근데 봉고데기랑 판고데기 두 개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이 메로나 컬러 너무 예쁘고요. 가격도 착한 편이고요. 심지어 저는 이거를 이번에 면세에서 사가지고 할인도 더 많이 받아서 사서 안 그래도 착한 가격인데 더 착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쓰면서 느낀 단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2인원 고데기라 좀 부피가 커져서 그런지 이 손잡이 잡는 부분도 제가 쓰는 일반 봉고데기보다 좀 더 뚱뚱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봉고데기를 잡을 때는 꽤나 이렇게 크게 무언가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봉고데기 끝에 손잡이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 이렇게 하고 놓쳐버리게 돼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손이 작아서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야. 이 정도의 똑똑한 제품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저는 여러모로 여행 다닐 때 이만한 헤어스타일링 제품은 없을 것 같아서 가격도 착하고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평소에 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짠! 이것도 완전 생활 꿀템인데요. 아까 고데기도 그렇고 뭔가 여행 다닐 때는 부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2인원, 3인원 이런 제품이 정말 편한데 이 제품도 양산과 우산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양우산이에요. 이건 제가 정말 우연히 쿠팡에서 다른 제품을 찾다가 여행 카테고리에서 얘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양산 쓰고 다닌 사람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아 뭐 없으면 어때. 내가 너무 뜨거운 걸. 우선 제 손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클만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 무게도 정말 정말 가벼워요. 이게 컬러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무난한 컬러가 오래오래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이걸 피는 거 진짜 웃길 것 같은데
이 밖에는 이런 베이지 컬러고 안에는 이제 양산의 기능을 위해서 검정색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확실히 햇빛 밑에서만 양우산을 써줘도 지치는 게 덜하더라고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낮에 이렇게 구경하면서 밖을 돌아다닐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덥고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태양이 진짜 쨍쨍한 그런 날씨라서 너무 지치는 거죠. 근데 와, 나 양우산 있었지 하고 가방에서 딱 꺼냈는데 진짜 갑자기 천국. 일단 다행히도 제가 여행하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우산의 기능으로 써본 적은 없어서 얼만큼 잘 비를 막아주는지 물은 안 새는지 확인을 하긴 어려웠지만 후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정말 좋은 후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가시는데 여름에 비가 조금 올 수도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양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아주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부피가 작은 만큼 이 우산의 넓이가 막 크다거나 길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이제 1인용 양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짠! 바로 주얼리 보관함입니다. 여기 한 단을 더 내리면 이렇게 목걸이를 보관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총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여행 갈 때 주얼리도 정말 많이 챙겨가는 편이고 액세서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가끔은 벨리 주얼리도 가져갈 정도로 정말 많이 갖고 다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뭐 작은 파우치나 아니면 액세서리용 비닐 있죠. 그런 데에다가 갖고 다녔는데 워낙에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서로 엉키고 찾기도 힘들고 너무 불편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쿠팡에서 이 기가 막힌 이제 제품을 발견을 한 거죠. 보면은 여기 왼쪽에는 귀걸이랑 반지들을 넣어놨고요. 그 이쪽 사이드에는 부피가 큰 뭐 시계나 팔찌 그리고 목걸이를 뒀는데요. 요 가운데 디바이더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칸을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내구성이 아주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고요. 그냥 얘네가 잘 움직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 막 너무 하이 퀄리티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딱 요 가격 정도의 내구성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를 보면은 한 5개 정도의 고리가 있어요. 저는 진주 목걸이부터 거의 한 7개 정도의 이렇게 목걸이를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한눈에 우선 제품들을 볼 수가 있고 파우치를 여러 개 나눠 다니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고 무엇보다 엉키지 않는 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외출하기 전에 파우치 막 여러 개 오픈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은 목걸이, 반지, 팔찌, 시계, 뭐 귀걸이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완전 만능 아이템. 저는 너무너무 요긴하게 썼어요. 근데 꼭 여행 갈 때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는 데일리로 딱 몇 개만 바꿔서 쓰는 편이다, 액세서리 개수가 많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쓰셔도 정말 무방하고요. 뚜껑이 다 있고 디바이더도 있기 때문에 뭐 변색될 걱정이나 잃어버릴 걱정, 엉킬 걱정 없이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진짜 쿠팡에서 최근에 찾은 제품 중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짠! 또 향수가 나왔어요. 최근에 진짜 어디에 홀린 것처럼 한두 달에 하나씩 향수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면세 찬스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리드에서 구매한 어벤투스 포 헐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딱 아담한 30ml의 사이즈고요. 다른 향수들도 많다 보니까 향수 한 병을 다 끝내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보통 구매하는 편인데 얘는 작은 사이즈인데도 어쩜 패키지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예쁠 수 있냐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20대 초반에 어떤 남성분의 그 향수를 맡고 와 이거 향 진짜 미쳤다 하고 물어봤던 게 바로 크리드의 어벤투스였어요. 어벤투스 포허 버전이 아닌 그냥 어벤투스. 근데 저는 워낙에 뭐 중성적인 향도 꽤나 좋아하는 편이라서 안 그래도 크리드 가서 내가 이 향을 써보면 어떨까 하고 했는데 뭔가 저한테는 너무 딥하고 좀 무거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 이 향은 그냥 내가 직접 뿌리는 것보다 내가 맡을 때 좋은 향이구나 하고 잠깐 마음을 접었는데 이 포허를 시향을 해봤는데요. 이 냄새가 너무 중독적이고 너무 독특하고 제가 갖고 있는 향수 컬렉션 중에는 진짜 없는 독특한
독특한 향이었어요. 이것도 여성용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이건 중성적이라서 충분히 남성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향이라고 느껴지고요. 좀 늦가을에 어울릴 만한 약간 시크하고 좀 세련되고 좀 관능적인 향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저한테는 되게 분위기 있는 향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시향하자마자 너무 좋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노트를 찾아보니까 탑 노트에는 그린 애플, 베르가못, 핑크 페퍼, 레몬. 난 미들 노트가 장미, 라일락, 블랙커런트, 파인애플, 복숭아. 난 베이스가 샌달우드, 패출리, 시더우드, 머스크. 요 정도로 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향이 꽤 느껴지는 향인데 그게 달달한 파인애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저기 어디 깊은 산 속에 좀 설 익은 파인애플이 있는데 그 파인애플 주변에 라일락 꽃이 이렇게 막 펴 있는 거예요. 딱 그런 향이랄까?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우디하고 머스크한 향이 나는데 근데 코어에서 느껴지는 그 파인애플과 라일락, 베르가못 이런 애들 때문에 진짜 조합이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향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아주 막 풀향, 숲향 이런 향은 전혀 아니고요. 꽤나 싱그러운 꽃향과 과일향이 같이 공존하는 향입니다. 진짜 향 설명 정말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오히려 20대 후반에서 좀 30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좀 관능적인 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록 크리드가 가격이 너무 센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정말 독특한 향수, 나는 이번에 향수에 조금 투자를 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어벤투스 4화 한번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극락이야. 너무 좋아. 네, 오늘도 꿀템들이 엄청 많았죠? 제가 이번에 실제로 여행하면서 너무 잘 쓴 템이고 꼭 여행 때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우리 몽독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제품이겠다 싶어서 가져온 애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